진주에 왔습니다. 사천을 가는 길이어서 진주에서는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제 친구가 진주에 살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친구 집에서 잤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쯤에 제가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시에 이제 일어난 김에 이 주변에서 좀볼 만한 게 없을까 해서 물건을 찾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몇달 전에 봤었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가격적으로 별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객실 수도 그렇고 그 전에 거래되었던 거래 사례도 그렇고 그리고 상권적으로 입지적으로 봤을 때에도 괜찮더라고요. 막간의 시간을 짬을 내서 지금 급하게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입구에 들어왔는데요. 입구가 닫혀 있었는데 그냥 열리니까 열리더라고요. 어쩌씨 깜짝이야. 씨. 뭐야 이거? 여기는 뭐로 썼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뭐 직원들 숙소로 썼나? 그리고 여기는 지하인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원래 카운터로 쓰려고 해놨던 것 같네요. 복도입니다. 뭐가 있을지 몰라서 솔직히 안에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말도 크게 못 하겠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밝네요. 아, 철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리모델링 다 되어 있고, 아, 괜찮은데요? 철거 비용도 따로 안 들여도 되고, 전선들, 전등, 에어컨은 그대로 놔두고 갔네요. 에어컨이. 옆방으로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방도 에어컨은 그대로 있고, 역시나 화장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약간 화장실 타일이 좀 촌스럽긴 한데, 아, 저거를 다 뜯긴 좀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저런 식의 인테리어가 유행했었던 때가 있는데, 한 3, 4년 됐죠. 카페들도 저렇게 네모네모하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잘안 하지 않나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에어컨이, 2014년인가? 예전에 그러니까 원래 모텔 하셨던 분이 아, 12년이네요, 2012년. 원래 이제 그 모텔로 쓰고 있었던 데에서 그냥 놔두고 갔나 봐요. 뭐 켜지지는 않고요. 왕강기가, 아, 여기는 린넨실로 썼었던 곳인가 보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객실은 다 비슷한 형태네요. 화장실은 그냥 다 똑같고, 딱 보니까 리모델링비 아끼려고 그냥 화장실은 다 똑같이 해놓고, 복도는 저기다가 요새 막 초록색으로 카페 같은 데에서 인테리어들 많이 하잖아요. 초록색이나 아니면 그 미용실 같은 데서도 이런 인테리어 여기 복도 지금 있죠? 이 부분들 많이 하던데 그런 컨셉으로 잡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배전함이고,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있고, 똑같은 화장실인데, 저거는 저쪽으로 배관이 지나가나 봐요. 배관 생각하면 참, 물 새는 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진짜. 여기도 완전히 동일하네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전선 따서 이제 기택 하는 거에서부터 옥상입니다. 옥상은 이런 컨디션인데 군데군데 막 곰팡이도 많이 피고 관리 안된게 눈에 보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옥상까지 올라오면서도 좀 마음 졸이면서 왔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있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없었어요. 아, 괜히 진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씩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뭐 죽은 사람들 시체 발견되고 그러니까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왔는데 괜히 이거 모텔 조사하러 왔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왔었는데 다행입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소리도 무서워. 제가 이 모텔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조사를 좀 자세히 했는데요. 이 주인분이 여기서 모텔을 여러 개 하시던 분이었는데 객실 수 18개에 한때 최고 매출이 2천 후반까지도 찍었었대요. 이 근방이 객단가가 5만원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정도였으면 항상 만실에다가, 뭐, 대실도 몇개 받았다는 소리겠죠?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아이패드나 명품 가방, 그리고 이제 그런 경품 증정 같은 거를 하면서, 야놀자 여기어때 최고 비싼 광고 쓰고 억지로 매출을 올렸나 봐요. 그 주인이 그렇게 하고 벌어 갔으면 문제 없는데 이걸 이대로 호구한테 또 넘기려다가 잘안된 거죠. 그래서 보증금 3억에 700만 원으로 세입자를 받았어요. 세입자는 경품 이벤트 같은 거안 하니까 장사가 잘안 됐었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주인은 보증금으로 여기 이제에서 받았던 보증금으로 다른 모텔 리모델링 하는데 다 써버리다가 망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네요. 자, 그러면 고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텔, 10억짜리 모텔이 4억에 나왔습니다. 사시겠어요? 저라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곳이 거래 내역을 보면 꾸준히 10억에 거래되던 모텔이에요. 지금처럼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시대에 이런 4층짜리 모텔 신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아까 안에 보셔서 알겠지만 철거까지 다돼 있고 화장실도 새 거잖아요. 가격이 깡패라서 리모델링 좀 해서 안정적으로 매출 나오면 팔기도 정말 좋은 사이즈의 금액대가 되는 거죠. 아, 아마 여기 정도에 엘리베이터는 하나 설치하는 게 낫겠어요. 객실 몇개좀 없애더라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 리모델링한 모텔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불과 몇 미터 차이 안 나거든요. 아까 거기에서. 몇 미터 차이 안 나는데, 이 모텔 두 개가 여기랑 이 모텔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하고 이두 개가 제가 알기로 한 주인이거든요. 주인 한 분이 두 개를 다 리모델링한 거예요.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모텔이었어요. 오래됐죠? 여기도 오래됐죠.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차장은 공동으로 쓰는 거죠. 여기 주차장 공동으로 쓰고, 또 앞으로 가면 이 건물은 예전에는 정말 오래된 주차장이었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곳이었는데 이걸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두 군데가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상권이
아예 안 되는 상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텔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근데 워낙 노후된 곳들이 많이 있어서 이 주변은 이쪽 근방으로 가게 되면 달방 막 40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새로 싹 리모델링 하면 승산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산업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산업단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잘 됐을 때 이쪽 모텔들 다잘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 많은 이런 모텔촌들 중에서 리모델링 한 모텔들이 딱두개 있는데 거기가 잘 된다. 그러면 여기도 뭐 적은 금액에 사서 리모델링 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은 10억에서 4억대로 떨어졌지만 폐업한 지 3년이 넘은 모텔을 다녀왔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은 가격이 비싸고요. 뭔가 하자가 있어서 아리까리한 물건이 싸게 살수 있고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 내게 되기 힘들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셔야지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진주에서 모텔 해도 되는 상권에 대한 분석을 만들어서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